안녕하세요. 2023 연말결산 MC를 맡게 된 제이크입니다. 와! 와우. 여기 왼쪽 보실게요, 왼쪽. 와, 멋있어요. 연말결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자, 첫 번째 게스트부터 일단. 네, let's go. Let's go. 네, 엄청나게 반짝이는 의상을 입고 등장하는데요. 최근에 염색까지 해가지고 새로운 머리로 등장한 이키 씨입니다. 네, 오른쪽도 봐주실게요. 왼쪽인데 그러면 왼쪽을 봐주실게요. 두 번째 멤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일순 씨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옷을 입고 등장을 하는데요. 포즈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우! 수입해서 이번 미니워즈의 스트릿 매너먼 포즈 안무 포즈입니다. 네, 기자님들 찍으셨나요? 이제 세 번! 세 번째! 제일 씨 들어오실게요. 잠깐만! 오! 나이스인가요? 멋있다! 네. 되게 그냥 그래요? 배너마트까지 해주시는 제이씨였습니다. 네, 나오실게요. 굉장히 크롭! 멋있다. 재킷을 입었습니다. 뒷모습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뒤에 버클. 야, 해! 그러면은 여섯 번째, 정원입니다, 정원. 높은 자켓과 안에 저거 뭐라고? 네, 마지막 멤버 김선우 씨 반짝거리는 목걸이 했습니다. 멋져요. 그럼 가 이쪽도 한번 봐주시고 뒤에는 왜 봐요? 아래도 한번 봐주시고 뒤에도 한번 봐주시고 많이 잘 들어요. 엔하이픈의 올해를 돌아보는 2023 연말 결산. 안녕하세요, 엔진 여러분. 2023 연말 결산을 맡은 MC 제이크입니다. 네, 이 레드 카펫을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연말 결산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연말 결산이라고 하니까 레드 카펫이나 좀 화려하게 준비했는데 어때요? 네, 느낌이 좀 연말 느낌이 또 나네요. 시상식 같은데 벌써 연말 결산이란 게 믿겨지지 않는데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앨범도 사실 올해 두 개나 했었고요. 투어도 갔었고. 여러 가지 콘텐츠도 촬영하고 네. 되게 많이 했죠. 음방에서도 그렇고 네. 엔진분들을 직접 만날 그런 기회가 많았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음악방송에서 또 미니 팬미팅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베이비 샤크도 짧게 쳤었는데 엔진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기억에 더 남는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 때 이제 엔진분들도 저희가 움직인 동선을 이제 그대로 같이 움직여 주셨을 테니까 정말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아파서도 그만큼 또 재밌었던 기억이 되는 동안 맞습니다. 정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이번 연말결산은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과연 올해 통틀어서 어떤 모먼트들이 있었는지 2023년 레전드 모먼트를 뽑아보는 시간을 가보시죠. 이번엔 거꾸로 저희 막내부터 네, 미키 씨부터 2023 레전드 모먼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후보를 정해서 저희끼리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군요. 네, 그 후보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100kg 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100kg 나올 때까지 힘들어요. 안 갔나 봐요. 올해의 이제 안무를 아, 아이템이 그렇네. 그렇죠. 맞네. 최대 아웃풋이죠. 예, 커리어적으로 중요한 모먼트잖아요. 맞아요. 오, 독해동 미키의 울음을 보일 수 있어요. 아, 흔치 않은 미키가 서럽게 그렇죠. 오긴 했죠. 미키 그 위버스 라이브에서 그 스모크 챌린지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댄스 잼. 네. 근데 아이템이 그게 좀 제일 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템이가 좀 큰 것 같아요. 그 안무 짠 거. 안무를 짠 거 자체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럼 바이트미로 오케이. 네. 오케이. 땅땅땅 땅땅땅 저희가 또 이제 성인이 되니까 네. 뭐 더 하고 싶은 거 있나요, 멤버들이랑? 저는 뭐 다 같이 밥 먹는 거? 아, 미키가 쏜 거? 밖에서? 기분 좋으니까 아, 좋죠. 한 턱 쏴야지. 네.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은 선우 씨 네, 2023년 레전드 모먼트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렛츠 고! 선우 형은 그게 있잖아요. 네? 오! 박수! 아! 오! 우와! 컷! 박수! 사실 선우 형은 그 쓰러지는 연기
유관객 감독님도 극찬 하나 받았죠. 네. 아, 그거 트레일러에서 뭐가 많이 많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울었거든요. 아, 웃는 연기긴 했어? 인공 눈물이지. 아, 진짜 울었어요. 아, 진짜. 네. 선우 잘 울어. 선우 형이 원래 연기를 좀 잘합니다. 선우 형이 누나랑도 엔록을 찍고, 그리고 친구랑 롯데월드도 가고. 아, 그것도 있잖아. 얼마 전에 정원이랑 틱톡 찍었다고. 아, 첫눈 챌린지. 엔하이픈의 귀여움 담당. 마마트 그 댐도. 댐도 시작. 시작. 선우 형의 시작. 아, 올라, 다 올라가. 댄서분들도 그렇고. 너무 멋있었어. 굉장히 합이 잘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레전드는 이제 트레일러가 아니니까. 이렇게 울고 싶어서 바로 딱 울고 수 있는 게 신기했어요. 사실 그 트레일러의 선우의 그게 좀 크긴 했어.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꼭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할 때 좀 더 욕심을 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멤버인 성훈 씨의 2023년 레전드 모먼트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근데 이건 있어요. 이제 비하인드인데요. 네, 뮤직뱅크 때 스케줄이 겹쳐서 정인이랑 같이 얘기를 좀 했는데 성훈이가 진짜 잘생겼다고. 마마 때 클로즈업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놀랐다. 해가지고. 오호, 역시 우리 팀의 자랑스러운 비주얼. 저는 마마로 마마가 사실 마마 그게 좀 그냥 이펙트가 있었어요. 아, 그 혀 낼름 그 낼름 성운 N Connect Night Fast Forward. 아, 그거였죠. 네, 그게 또 되게 화제가 다양한 짤들이 돌아다니죠. 맞아, 맞아. 성훈이 마마에서 했던 거지. 멘서로 맞댄 거를 봤는데 잘 붙어서. 아, 진짜 비슷해요. 요즘에는 약간 브이로그 그렇죠. 맞아요. 콘텐츠 쪽으로 갔어. 그런 추억들을 뭔가 엔진분들한테 공유해주고 싶다는 거. 이제 스케줄로 잡힌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있다가 아, 뭐 찍어볼까 해서 찍은 그 감성. 올해 저희가 또 크리미널 오브를 했는데 이제 평소는 파트가 굉장히 또 반응이 좋았잖아요. 킬파. 네, 저는 마마인 것 같아요. 사실 마마가 좀 다른 팬분들도 많고 다른 아티스트분도 많고 그 자리에서 잘했다는 게 연기도 용기도 필요하죠. 마마. 아, 감사합니다. 마마. 제이크 씨의 2023년 레전드 모먼트를 한번 제이크 씨 하시지? 저는 그 레일라 보이로그요. 아, 근데 저 궁금해요. 근데 어땠어요? 이거 진짜 레일라 어때요? 진짜 한 여섯 번째 물어보는 것 같아요. 레일라 어떤지. 레일라가 실물이 깡패예요. 근데 어때요? 레일라가 진짜 똑똑한 게 어장벌레 하더라고요. 약간 밀당할 줄 아는 강아지. 무조건 간식 준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앵커에서 나이트에서 길티로. 깠죠? 아, 길티 깠습니다. 그때 아주 확했죠. 저는 맞습니다. 길티로 하겠습니다. 저도 길티요. 저도 길티요. 길티. 또 이제 저랑 이제 듀엣으로 한 그거는 언급 많이 했으면 좋겠네. 오렌지 플라워. 저 그걸로 할게요. 마우스피스. 마우스피스. 저도 마우스피스. 그거 왜 말하세요, 제이씨. 코리안 캥거루 대 박비씨. 아, 근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컨텐츠를 살린 거예요. 맞아. 살렸어. 저는 솔직히 귤 너무 웃겼어. 저도 귤. 길티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팬분들도 많이 귀엽고 엔진이 좋아했으니까 저는 길티로 하겠습니다. 엔진이 좋은 거. 저도 그러면은 줄빛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길티요. 아, 뭐야? 그러면 안 해보죠. 제가 볼게요. 저는 길티 할게요. 오케이. 우리한테도 충격이었어. 여기 그 누구도 예상을 안 했지 못했잖아. 사실 저는 길티 챌린지의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그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도 그걸로 애니분들이 좋아했으면 된 겁니다. 많은 모먼트들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레전드 모먼트를 많이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제이씨의 2023년 레전드 모먼트를 뽑아봅시다. 그 위버스에서 야외에서 한 거 공연 거기서 이제 기타 솔로를 하기도 했고 콘서트에서도 기타에 관한 걸 되게 많이 해가지고 정우 선배님의 스테디네스 이제 기타 커버. 좋아요 받았거든요. 정우 선배님. 영광이다. 네, 그리고 이번 년도에 쫑끄뚜가 있었잖아요. 사진을 많이 찍어줬어요. 이게 백스테이지에서 사진을 열심히 찍어줘가지고 100장 넘게 나와 있는데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번 활동에 정말 오랜만에 2년 만에 탈색모군요. 근데 이게 진짜 탈색모가 관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슬슬 나도 위험해지기 시작했어. 여러분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콘서트 때 기타. 저도 기타. 기타.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다른 면에서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어가지고 또 엔진이 좋아해 주시니까 열정
연주도 생기고. 내년에 어떤 기타 연주를 꿈꾸시나요? 어? 좀 더 크게 한번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세요. 승희 형의 2023년 레전드 모먼트를 말해봅시다. 렛츠고! 렛츠고! 기진 형이 또 이제 형의 형님. 아, 희도 형. 아, 희도 형. 농구도 하고. 아, 학교 투어 했잖아요. 올해는 형이랑 진짜 많이 뜬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재밌었어요. 부러워요. 저는 그러면은 그 수입 빼놓은 첫 방 모자? 네. 그때 되게 찢었어요. 모자 잘 어울렸어요. 저는 어울렸어요. 생일. 그리고 근데 저는 좋아요, 그때 진짜. 케이크를 준비해 올 줄 몰랐어. 그래서 나도 놀랐어. 뭐야. 희승이 형도 피아노를 쳤잖아요. 근데 콘서트, 피아노도 있었네. 피아노 있었네. 그 날에 콘서트를 이제 희승이 형의 베스트로 왔어요. 되게 아,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그쵸. 애초에 되게 많은 걸 했는데 콘서트. 희승이 형의 달라스 공연 이 2023년 레전드 모먼트 뽑았습니다. 와. 생일 축하를 거의 두 번 이상 받았으니까 형으로서 뭔가 인정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동생들이 그래도 나를 좋아해주는구나. 우리 엔진분들이랑도 생일날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좋지 않았나. 마지막! 와우. 영원 씨의 2023년 레전드 모먼트 한번 예. 봐봅시다. 렛츠고. 혼자 그동안 캠핑 그 장면도 뭔가 너무 귀여워. 비운 거? 네, 혼자 캠핑 간 듯 귀여워가지고. 맞아. 촬영도 못하고. 그때 목이 진짜 레전드로 왔어요. 그 사장님이 아이고 이거 약 치면은 팔이 금방 없어져. 똑같았어. 근데 정원이가 리버스를 거의 매일 맞아. 아, 진짜 맞아. 매일 왔어. 심야에 가든. 정원이 보고 느끼는 게 참 많긴 해요. 그런 거 보는 거는 그냥 평상시에 안 보는 날이 거였거든요. 근데 계속 말하는 거에 신경 쓰고 계속 이렇게 댓글도 달고 그렇게 하는 게 매일 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닌데 보고 있으면 아 나도 오늘 좀 잘해야겠다 이 생각 되게 정원이 생각하면서 좋은 인플루언서 이제 뽀삐뽀삐 대사 뽀삐뽀삐 챌린지 뽀삐뽀삐 맞다 올해 먹는 틱톡을 좀 많이 올렸어 진짜 라이브 하면서 절대 안 먹어요 제가 좀 갈겨요 이빨이 와 저번에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행사를 갔는데 이러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야, 너 이러고 못하자. 이빨 못하자. 사람이 다 있는데. 와, 나 그때 너. 왜 이래. 솔직히 안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아, 너 그거 봤어. 네. 아, 그것도 있겠구나. 이제서야 보이들이 이제 알겠는데 정원이가 아 빨리 먹어봐 그냥 빨리 먹어봐 접시에 얹어줘 그런 게 있다 정원이가 제가 또 마늘에 전도했잖아요 저도 마늘 정원이한테 마늘 진짜 많이 생마늘 안 먹었는데 그리고 나도 절대 안 먹었어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올해 이제 포인트는 항상 멤버들 챙기는 마음 오늘 성훈이 너무 좋았다 베스트 리더 정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NF의 단체 2023 레전드 모먼트도 빼놓으면 안 돼요. 문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거 하면은 시상식, 콘서트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는 가장 좋았던 게 올해 처음으로 저희끼리 놀러 간 거. 아, 거기. 그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아, 그때 재밌었죠. 네. 그때 막 농구 그거 있고. 맞아. 그때 너무 재밌었죠. 밤에 이제 다 같이 밥도 바이크 해 먹고. 저는 멤버들이랑 여행 가기 이번에 저희가 또 미국을 갔다 왔잖아요. 프리타임 조금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도 먹으러 갈 수 있고 뭔가 저희끼리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베이비 샤크 메이시스 퍼레이드 이번에 처음이었으니까 맞아요. 저도 근데 살면서 거의 그런 장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심지어 무대도 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요. 진짜 예전에 난 거기 서 있어가지고 내가 이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전 그것도 갔어요. 폴란드 갔을 때 저도 거기가 날씨도 너무 좋고 길거리도 너무 예뻐 음식도 진짜 너무 여유롭고 너무 좋았어 되게 시골 같은 데서 한번 잤었는데 눈 왔을 때 아 맞아 그때 진짜 왔다 맞아 맞아 너무 좋더라고 한 번 더 가고 싶다 2023년 아무래도 페이트 투어가 제일 기억에 남아 그쵸 맞아요 엔진분들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라 투어 너무 재밌어 진짜. 투어 진짜 재밌어 기간이 굉장히 기니까 확실히 기억에 많이 남아 저희가 3주년 기념으로 이제 팬토이즘도 찍었는데 사실 뭔가 팬분들도 되게 원했던 거기도 하고 뭔가 저도 되게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제 사진으로 이제 찍어보고 오늘 되게 찍으니까 되게 좋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투표를 한번 오케이 투표를 좀 어렵네요 이번 연도에 되게 큰 게 많아 큰 게 많아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매일매일이 최고의 모먼트이지 않을까
아, 인정, 인정. 인정. 네. 오케이. 올해 정말 다양한 레전드 모먼트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선물의 주인공을 뽑을 차례입니다. 오. 이번에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냐? 박수! 어? 바로! 와! 내 나이프는! 내 나이프는! 내 나이프는! 정말 이번 년 수고 많은 여러분들 위해서 제이크 씨가 대표로 한번 언박싱 해주시죠. 언박싱 비디오. 뭐야? 건강 세트? 마사지 볼. 좋은데? 이건 땡. 뭐 이건 뭐야? 종아리 마사지기? 여기다가 찍어. 이건 뭐야? 마사지 뭐야? 저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얘는 뭘까? 종아리 마사지다. 네, 이렇게 NF의 2023년 연말 결산 한 해를 돌아봤는데 어땠나요? 일단 저는 올 한 해가 정말 가득가득 아주 빅 이벤트들이 많았어서 쉴 틈 없지만 그만큼 이제 엔진분들과의 추억도 많은 한 해였었던 것 같아가지고 행복했던 그런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의 많은 콘텐츠들로 이제 엔진분들이 지루할 틈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올 한 해도 이제 엔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날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내년에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엔진 여러분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년에도 더 즐겁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봅시다. 네, 저희 보러 와주시고 하느라 많이 바쁘셨을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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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2023년 연말 결산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엔하였습니다. 안녕. Let's go.